엔다캐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특별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기능은 여기 고급 탭에 모두 모여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톱니 만들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톱니, 그러니까 기어를 만드는 기능인데 유료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지름, 톱니 수, 입력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원하는 지름이나 또는 이빨의 수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기어를 2D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에서 사용하기 편한 평 기어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이제 돌출이죠. 익스트루더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로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사실 기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기어의 하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물리는 톱니라고 하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능을 클릭하고 이제 톱니 맞물리게 할 기어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수로 2의 배수로 톱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배가 되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기 15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30개의 2를 가진 같은 2로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톱니가 만들어지겠죠. 반면에 제가 만약 여기에 0.8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얘보다 이제 0.8 작은 이런 톱니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톱니들을 이제 원하는 높이로 익스트루더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톱니 가운데 축에다가 어떤 걸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빼기를 이용해서 구멍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밖에 재미난 기능 텍스처 추가입니다. 모델링에 가지고 있는 사진 그림 파일을 입혀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그냥 사각뿔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형태는 피라미드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라미드 하면 여기가 이제 벽돌로 쌓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나면 더 피라미드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형을 선택하고 텍스처 추가 클릭하면 이렇게 벽돌 모양의 패턴이 있는 그림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나요? 한번 모델을 전체 비율을 키워 보겠습니다. 좀 더 피라미드 같아 보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그림 파일을 모델링의 표면에 입히는 게 텍스처 추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아무 사진, 내 얼굴도 넣을 수 있고요. 또는 다양한 패턴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넣을 수도 있겠죠. 재미삼아서 500원짜리 그림을 지금 위에 넣었는데요. 도형의 색깔까지 바꾸면 모양이 조금 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텍스처 추가로 그림을 입힌 거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여기 모양이 출력돼서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여기에 이제 그림만 입혀 놓은 건데요. 얘는 그럼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느냐 라고 물은다면 엔다캐드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텍스처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이나 색상이나 패턴을 입힌 모델링을 로블록스 게임에 가져와서 자기 게임의 특별한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블록 변환이라고 해서 이 모델링을 마인크래프트 게임에 가져갈 수 있는 네모네모네모 데이터로 만드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원하는 물질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네모를 얼마나 많이 쪼갤 것인가, 적게 쪼갤 것인가 정하고 변환을 누르면 됩니다.
내보내기를 통해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마인크래프트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엔다캐드에는 재미난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엔다캐드를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엔다캐드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블로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